최근 계속해서 높아지는 물가와 월세를 아끼기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대학가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45만 원입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수도나 방충망, 환기, 장판의 곰팡이 등 내부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의 리스트를 준비하여 비교하며 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동네가 살기 좋은지 찾아야 하는데요. 자취방을 구할 때는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기본 편의시설 체크해야 합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5분 이내에 생활권 내에 편의점, 병원과 약국마트가 있다면 최소한 생활이 편리합니다. 집을 알아볼 때 역세권만 확인하고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꼭 역세권에 없는 동네도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보 10분 이내에 백화점,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는 공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 광진구나 송파구의 월세가 높은 이유는 상급지 인점도 있지만 퇴근 후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거나 주말에 집 근처에 산책을 할수 있는 하천이나 등산로, 공원이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동네 인프라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네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집 주변에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다면 원치 않는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물고 너무 외진 지역은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할 수 있어 역세권이나 적당히 번화한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자취방이 있다면 낮에만 가보지 말고 밤에도 가볼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서울 자취하기 좋은 동네 다섯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공릉동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공릉역 주변에는 편의점과 중소형 마트 25개가 있으며 중소형 병원 16개, 커피숍 23개가 있어 주변 인프라가 양호한 편입니다. 공릉동에는 경춘선숲길과 중랑천이 있어 퇴근 후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과기대 대학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치안은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대학가이면서 무엇보다 7호선 공릉역을 통해 20분대의 강남과 건대, 성수동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춘선숲길과 공릉동 상권은 20대, 30대 젊은층 사이에서 공트럴파크라고 불리며 서울에서 뜨고 있는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공릉동은 숲세권에서 즐길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커피숍들과 식당이 많아 주말에 집앞 힐링하기에도 좋은데요. 공릉역 반경 800m 도보 10분 이내 지역을 추천하며 전용 10평대 평균 월세 가격은 5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 지역인 상도동입니다. 상도동은 서울 대표 자취 메카 신림동 인접 지역입니다. 숭실대입구역에서 강남 논현역까지는 10분대의 거리로 강남 출퇴근하기 용이하여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숭실 대학생활권으로 치안이 좋은 편이며 북으로는 현충원, 남쪽으로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가진 동네입니다. 상도동은 숭실대입구역 반경 800m 도보 10분 이내 지역을 추천하며 2023년 4월 기준 전용 10평대 평균 원룸 월세 시세는 55만 원입니다. 숭실대입구역 인근 지역은 대학 가상권답게 편의점이 23개나 있으며 중소형 마트 19개, 중소형 병원 14개, 커피숍 2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중화동입니다. 중화동은 특별히 인프라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중랑천과 봉하산이 있어 퇴근 후에도 산책하기 좋고 다른 서울 지역보다 월세가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중화동은 상봉동과 이어진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서울에서 식당이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중화동은 노후빌라촌이 재개발되어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동네 치안도 좋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화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건대역까지 10분대로 강남과 성수 출퇴근 직장인에게 추천합니다. 중랑천 인근 지역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있어 교통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중화동 중화역세권 반경 800m 도보 10분 이내 지역을 추천하며 2023년 4월 기준 전용 10평대 평균 월세 시세는 45만 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는 편의점 21개, 중소형 마트 17개, 중소형 병원 13개, 커피숍 19개로 동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 지역은 구이동입니다. 구이동은 월세가 싼 편은 아니지만 일자리와 쾌적성, 인프라 등 서울 다른 지역들 중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서울 최대 일자리 지역 중 하나인 성수동과 이어진 화양동과 군자동으로 도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한강과 함께 강남 잠실 성수동 천호동 등 서울 최대 상권 지역과 2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특히 서울 최대 공원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광진숲나루, 아차산 등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네입니다. 서울 5대 상권에 속하는 성수, 건대 상권 다음에 광진구 최대 상권은 아차산역 상권으로 동네 커뮤니티도 우수한 편입니다. 상급지인 만큼 치안 좋고 상권 인프라 환경 등의 조건이 가장 우수한 지역입니다. 아차산역 역세권 반경 800m 도보 10분 이내 지역을 추천하며 2023년 4월 기준 전용 10평대 평균 월세 시세는 65만원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는 편의점 9개, 중소형 마트 14개, 중소형 병원 11개, 커피숍 2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동네는 군자동입니다. 군자역은 지하철 7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강남, 성수동이 10분대이며 성수동은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세종대 인근 지역은 높은 오피스텔이 많아 젊은 층의 인구가 많고 한강과 어린이대공원에서 언제든 힐링할 수 있으며 건대를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군자동 전체는 세종대 생활권에 속하여 치안이 좋은 편이고 건대보다 적당한 번화가와 어린이대공원이 있어 힐링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군자동은 군자역 반경 800m 도보 10분 이내 지역을 추천하며 2023년 4월 기준 평균 전용 10평대 월세 시세는 60만원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는 편의점 8개, 중소형 마트 19개, 중소형 병원 23개, 커피숍 21개로 동네 상권도 우수한 동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자취하기 좋은 동네 5지역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취방을 구할 때는 최소 몇 년은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